네. 오늘 강의는 이제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의 정보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고치는 수정 시스템,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알아차림의 위력, 무엇이 알아차림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 알아차림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말이 제일 알맞는 것 같아요.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 도대체 이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이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뭘 수정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내 안에 수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자윤님 어떠세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탱고님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 제가 저번 주 그거를 오늘 아침에 보내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네. 그냥 이 글자 단어로만 이렇게 봐서는 네. 그 예전에 그 제로 시스템 앞부분에 우리가 그 공부했던 거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오류들과 함께. 오류들, 예. 좋아요. 은정님, 어떠세요?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 아, 마이크 안 되세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좋아요. 탱고님,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프레임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네. 내 속에 참이라고 딱 확실하게 깔려있는 그런 정보들.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돼서 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네. 민주주의가 정답이다라는 프레임이 확고하게 있다면, 네. 그와 반,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시스템 있잖아요. 뭐,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네. 전체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만 옳다라는 게, 뭐, 또는 뭐, 시장경제가 옳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유연하게 돌아간다면, 아닐 수도 네. 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개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체제에 대해서 네. 크게 비판한다거나 적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들. 네. 결국 이것도 남들한테 들어서 내가 공부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이게 바뀌게 되면은 나의 행동 패턴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정보 수정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고정된 프레임을 유연하게 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레임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네. 그럼 내 안에 수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수정되어야 될 거는 현재 내가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나의 상황 또는 환경, 네.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좋아요. 네. 다들 이렇게, 어렴풋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말 그대로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건데, 내가 내 스스로 정보를 수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안에 어떤 관념,
어떤 프레임, 내 안에 어떤 틀이 있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그리고 이 틀을 지나다니는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정보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신념들.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식들. 그리고 패턴들.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의 대상은 오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 나의 맨날 반복되는 생활 습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정돈이. 좋은 걸더 좋게 할 수도 있죠, 업그레이드. 자, 정돈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가정보 시스템이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저 어렴풋이 생각한 거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 신념이라든지 제 가치관 등이 네. 어쩔 때는 참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여태까지 이거 말하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닌 것 같다. 네. 아, 이거 완전 흔들린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또 상황에서는 너무 또 좋아서 네. 또 어떤 사람하고 또 상호작용하거나 어떤 걸또 접하거나 정보를 접하거나 했을 때 네. 또 너무 좋아서 이걸 더 대입을 해서 더 좋게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조금 바꿔서 더 좋게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게두 가지인데. 네. 그거를 수정한다는 것인가요? 네. 어떻게요?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예. 뭐, 그 가치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뭐 핵심 코어 꼭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사람을 대할 때가 첫 인성이라든지 뭐 마음가짐 이런 거 그런 걸좀 조금 바꿔서 달리 대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네.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다르게 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조금. 네. 그리고 탱고님은 지금 오류가 생기니까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류를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부 탓을 하는데, 예, 그거를 수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발견 못할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내 안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정돼야 될 것인 거는 이제 쉬워요, 발견하는 거. 근데 과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수정의 대상일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이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란 어떤 것일까? 네. 이 수정의 대상은 이미 내장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휴먼 프로그램. 그쵸?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난 어떤 무의식의 정보들. 그리고 나의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플러스, 새롭게 저장된 정보의 지배. 후천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어떤 친구들의 경험에 의해서, 기억들에 의해서, 어떤 걸 내가 배운 거에 의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배우는 어떤 습득한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선천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나와 나의 어떤 타고난 경향성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새롭게 습득된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수정의 대상은 이 둘 다예요. 만약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나의 어떤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부자연스러운 나의 에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에고란 무엇일까요? 자연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에고는? 우리가 에고라는 말을 많이 하죠. 변하지 않으려는 고정적인 어떤 틀? 변하지 않으려는 틀. 이게 프레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가치관이라든지. 네. 에고 어떤 가치관? 네. 성격도 들어가나? 타고난 천성 같은 거? 천성. 네. 좋아요. 스칼렛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고는 뭐죠? 우리 얼마 전에도 미친 에고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과연 이 에고는 뭘까요? 원장님. 자기 정체성이요. 네. 예, 자기 정체성을 에고라 그러죠. 탱고님 어떠세요? 에고란 어떤 것이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에고라는 건, 예. 처음에는 참 감을 못 잡았는데, 네. 결국에는, 뭐 생각의 집합체가 아닐까. 아, 생각의 뭐의 집합체? 네. 그 왜,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네. 2에서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방어 시스템을 이제 자가 컴퓨터, 자기인식 컴퓨터에다 맡겼는데, 네. 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것처럼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정보들이 나한테 주입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면서 이게 뭉쳐지면서 스스로 어떤 자성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 컴퓨터처럼? 예. 스스로 살아남 물 연연하는 생각의 집합체? 스스로 살아남을 여는 정보의 집합체? 네. 내 안에서? 네, 네, 네. 생각의 네. 집합체가 생겼는데 스스로 자생해서 아, 네. 지 혼자 막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우리랑 연결을 시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네? 내 안에서 에고란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 모든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생각의 그 집합체, 에고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내가 배운 게 맞다. 뭐.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는 고혼고혼 해야 돼. 라는 네. 생각이 내 에고 속에 박혀 있으면 네. 또는 좀 이렇게 나대는 여자를 보면 아 저거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관념 같은 근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누가 야, 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네. 이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그 받침되는 생각들을 막 갖다 대는 거죠. 그렇죠. 이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라는 거를 유지하는 거죠. 네. 자기가 살아남는 거니까. 네. 그거는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나라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고. 네. 네. 에고가 내 몸을 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 좋습니다. 네. 네. 에고에 대해서 접근을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에고는 심리학자들이 규정하기에 잘 규정해놨어요. 이 에고라는 단어가 이제 심리학 용어죠. 자기, 셀프,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이 에고라는 거는 사실은 나로 표현되어진 모든 것이에요. 자, 이 프로이트가 이 빙산의 일각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에고는 이 윗부분에 있어요. 이 윗부분, 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 부분은 우리의 현재 의식이죠. 그리고 약간의 전의식. 아예 무의식은 아니지만 현재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반쯤 깨어난, 반쯤 잠든 전의식 부분. 이 에고라는, 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은 지극히 이 현재 의식과 약간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에고이스트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죠. 이 에고이스트라는 말은 이기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네. 나를 뜻하는 이 에고의 이스트. 이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지칭하는 전미사가 붙으니까 이기주의자가 돼요. 에고이스트가 되니까. 자, 에고는 나래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지칭하는 모든 것.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에고를 알기 전에 과연 나는 무엇인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에고는 아까 대충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 정돈이 어떠세요? 그럼 나는 무엇이죠? 나는 어려운데. 네, 그냥 쉽게, 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상황이나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합체.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려워요. 아, 그냥 저는 나는 난데. 예. 정도님 뭐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자, 나는 에고래요. 그쵸? 네. 그럼 아까 우리 에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역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이죠, 그러면? 나는 에고. 정도님이 나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도님은 무엇이죠?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탱군이 어떠세요?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거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게 뭐야?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네. 글귀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제가 좀 시간은 됐는데, 네. 이런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해봐요. 네.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면, 네. 나는 무엇인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뭐, 네. 저는 뭐 임한일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뭐 몇 살입니다. 저는 직업이 뭐입니다. 이런 거는 전부, 네. 뭐랄까, 태어나서 얻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태어나면서 얻어진 거지. 네.
물론 이렇게 파악한 것도 책 보고 알았지만은 네. 그게 맞는 거 맞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그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다 빼고 나면 네. 내가 뭔지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좋아요.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차원적인 나 말고요. 우리가 평소 알았던 나 무엇이에요? 나는 나죠 뭐. 아 그래요. 우리 쉬운 나. 우리가 평소에 뭐 의사인 약 짓는 사람인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탱고트리입니다. 네 좋아요. 자유님 나는 무엇일까요? 아까 나는 에고랬잖아요. 셀프죠. 네.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글쎄 그 예전에는 네. 그냥 나라고 그러면 네. 그냥 나는 장소영이란 사람이고 네. 나는 부모님 밑에 평범한 네. 부모님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 네. 그리고 꽤 고집이 세고 네. 내 자아가 강하고 네. 이런 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는 한 번씩 그게 한 번씩 생각이 없이 이렇게 뻔해질 때가 있는데 네. 그때 한 번씩 정신이 이렇게 번쩍되면 조금 전에 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멍했을 때 나는 무엇이고 네. 평생 때 그 온갖 잡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네.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기 그 표현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느끼면서 네. 아 이때 나는 무엇이고 생각이 없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좋아요. 자 다들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 전에 자 쉽게 생각하는 이제 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질문하는 이 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화된 나예요. 자, 지금 컴퓨터 앞에 컴퓨터 하고 있는 나 있죠. 각자의 직장에 돌아가는 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쵸? 나는 그냥 나예요, 실제로.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에고라는 말을 들으면은 에고는 없애야 되는 존재야. 이놈의 에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같은 말이에요. 에고가 사실은 나라는 말이에요. 셀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의식 상태가 실제로 나예요. 이 표면 의식 상태. 그리고 내가 약간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전의식까지도 사실은 이 에고의 영역입니다.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고라는 나는 내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에고가 내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좋아요. 실제로는 에고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영역이에요. 나예요. 자, 과연 나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정보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어떤 정보들이 가득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정보의 지배 그리고 무의식에 어떤 잡동사니가 많이 쌓여 있는가? 이것들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 안 된다, 못한다, 그거는 불가능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까지. 수많은 정보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자신을 하시나요? 사실은 어떤 정보들로 구성된 게 내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아, 이 정보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일 거야 라는 것까지는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보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나의 어떤 역할, 나의 직업,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경향성, 이 모든 나, 내가 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보들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보들인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보들인데 정보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한계까지도 엄청납니다, 이 지금 정보의 지배는. 근데 우리는 이나 속에서 또 에고를 분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에고는 없어져야 돼. 이 에고를 잡아야 돼. 이 에고는 뛰어나야 돼. 어? 이 에고랑 나는 같은 건데. 잠깐만. 나는 뭐지? 이 많은 정보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란 무엇인가? 다시 접근을 합니다. 탱고님, 나란 무엇인가 같으세요, 지금 느낌은? 네. 아, 느낌만. 모르겠어요. 느낌이요? 예.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느낌? 예. 어떤 느낌이 오세요? 답답함, 먹먹함. 먹먹함. 자, 나란 습관님. 무엇인가 예. 했을 때. 말씀하세요, 생모님.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네. 이렇게 목구멍에서 탁 걸려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네. 네, 답답하죠.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지? 스칼린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질문을 딱 들으셨을 때. 자연님 계세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갑자기 전에 그 금강경 강의 들을 때그 법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생각이 나네요. 나는 무엇인가? 거기서는 너무 명확하던데요. 나는 곧 오온이다. 아, 지금 정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곧 업이라는 거죠, 그게. 예전에 그 쌓아왔던 거. 네. 그 뭉쳐진 덩어리라는 거죠. 네. 받아들여지세요? 예전에는 그게 다 네.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저 스님이신 무슨 말을 하시나 그랬는데, 네. 이번에 그 3월 달에 제가 한번 된통 그 방망이를 한번 두드려 맞고 나서는, 최근에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좀알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면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쑥쑥 뱉어대던 그 말들, 그 자기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잖아요, 보통 말을 할 때. 네, 근데 맞아요. 그 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 스스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나 지금 이야기를 저렇게 뱉고 있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업장이 보통 두터운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네. 아, 사람들이 참 동물하고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한데, 네.
태어나서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네.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건지, 네. 이거를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네.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네.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될까? 그렇죠. 그러면서 참 이 삶이 재미난 거구나.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개념이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넓어졌어요. 지금 개념이 안 잡힙니다, 지금. 자. 내가 에고라고 생각했던 게, 에고가 나네? 근데,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게 정보고, 정보는 내가 아닌데, 그럼 나는 뭐지? 지금까지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물음표까지 오셔야 돼요, 지금. 그럼 뭐지? 자, 느낌표는 아닌데, 물음표까지 오셔야 돼요. 아, 분명히 정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자, 제로 시스템 이 강의는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질문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현실 창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심심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 나란 무엇인가? 네, 물음표입니다, 지금. 나를 구성하는 건 대부분 정보예요. 선천적으로부터 글쎄요. 선천적으로부터 온 정보와 후천적으로 습득된 정보들이 지금 나를 콤비네이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의 무의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의 무의식 체계가 만약에 잘못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의 그림을 스크랩한 거예요. 자, 한 여자아이는 턱에 손을 괴고 공부를 합니다. 두 남자아이는 지금 컴퓨터를 으키키 목을 뻗어서 이상한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자, 목이 이렇게 휘었죠. 거북목이 됐어요. 하지만 이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 이게 되게 편한 자세예요. 이들한테는. 공부할 때, 컴퓨터 할 때 이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근데 몸은 점점 이상해져 가요. 자, 우리의 무의식 체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돈님 어때요? 무의식을 굳이 한번 의식을 해본다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뭐 추임새 같은 걸 넣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무의식이고. 네. 가령, 어디 길을 가는데, 항상 지하철을 타는 거죠. 네. 버스로도 분명 탈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다 무의식이고. 자기가 얻은 정보만으로, 그것이 가장 옳다고 판단되니까. 네네. 네.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고. 그렇죠. 어떤 큰 쇼크를 받기 전에는 네. 특별히 자기가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고 굳이 의식도 하지 않게 되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면 네. 사람이 그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요. 피곤하죠. 네. 네, 일일 다 체크를 하자니. 정보를 자기가 생각으로 뭔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그냥 네. 뭔가 그냥 입자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되나 네. 그냥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우리는 네. 특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나도 모르게 노출이 돼 있어요. 정보의 바이러스에. 자, 이들이 지금 턱이 이렇게 굽은 애들이 누군가 너 심각하게 목이 굽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에 혹은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니까 심각하게 굽었다는 말을 들을 뿐이죠. 자,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하십시오. 그럼 이들은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한 자세예요, 이 자세는. 자, 탱고님. 우리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될까요? 무의식 체계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많죠. 네. 가려우면 긁는다. 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그냥 긁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디가 아프면 거기를 두드린다. 이런 것도. 네. 굳이 누가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네. 거고. 근데 네. 무의식 체계가 잘못된다라는 게 네. 잘못된다라기보다는 무의식 개개인의 무의식 체계가 서로 충돌한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아 이런 경우. 아 이런 경우요. 네. 무의식 체계가 잘못되면 본인은 내가 의식을 못해요. 내가 인식을 못해요. 네. 네. 결국 그거 뭐 나중에나 알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편한 그런 상태가 네. 아닐까요? 그렇겠죠. 또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건데 그냥 편해서 네. 하는 건데 네.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다 잘못된 거로 보는 거예요. 네. 정작 자기는 모르는.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대로 이제 그거를 내가 받는 거죠. 불편한 상황이 돼 불편한 상황으로 받든 네. 뭐 몸의 질병으로 오든 뭐 이런 예. 식으로. 네. 이것들이 만약에 이게 개인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런 두 사람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런 무의식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런 거북목과 같이 자기만의 고유의 무의식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자기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상하대 서로 자기가 틀렸대 너는 왜 그런 그따위야? 너는 왜 그래?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기의 세계에서는 맞는데 맞는 게 아니야. 무의식 체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때 오염됐을 때, 잘못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헐뜯고 있어요, 만약에. 자,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가 잘났어, 내가 맞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식적으로는, 표면의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 옳아요. 근데 분명히 어디선가는 에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의식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는 의식 체계가 잘못됐던 것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게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내가 내 행동을, 내 의식을, 내 말을 인식하는 범위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의 무의식적인 영역인데 만약에 이 무의식적인 영역이 그나마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자꾸 에러가 올라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자꾸 올라와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난 잘 살고 싶은데 내 삶이 정말 되는 일이 없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클리스 하면서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자꾸 무의식 체계에서 이상한 에너지를 뿜고 있고 막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상하고, 그러면 전혀 그게 실현될 수가 없죠. 만약에 무의식 체계가 잘못됐다면 엄청나게 나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동안 생성된 도식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동적 사고, 그리고 도식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식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대부분 자동적으로 살아가요, 실질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큰 오류죠.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식적인 부분은 또 거의 없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내 안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도식들도 많고 자동적인 사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또 나는 가끔 바짝바짝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내 삶을 되돌아봐야지. 나는 깨어 있어야지. 나는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야지. 잠깐 깨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의식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 무의식대로 사는 나, 과연 과거의 삶인가? 자, 우리는 늘 현재에 있고 싶어 해요. 자,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미래에도 안 가려고 하죠. 자, 제로에 머물고 싶어요. 과거의 습대로 살고 있는 나는 과거의 사람인가? 그런 것 같죠. 자, 이제는 이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나의 과거의 습이야. 이거는 나 지금 과거에 가고 있는 거야. 어디가 현재지? 나 지금 현재에 머물러야 돼. 그러고 싶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디인가? 자, 이 제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재를 찾기 위해서 과거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대부분 이 과거에 살고 있어요. 왜? 자꾸 무의식적으로 과거로 끌고 가요. 과거의 정보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죠.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되죠. 그러면 현재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연습을 하셔야죠. 자, 현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매 순간 미래가 매 순간 과거로 지나가는 찰나죠. 우리가 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건이 현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제로 포인트에 머물 것인가, 어떻게 이 현재에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있는, 과거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과거의 생각에 지금 나이가 사로잡혀 있을 때, 아, 이거 과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다시 제로로 돌아오자. 아, 이 생각, 이 감정, 이 기억, 이 정보 다 과거야. 다 현재로 돌아오자. 이 과거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아차린 순간, 이건 과거의 정보니까 다시 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로 돌아오자.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야. 이건 정보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보야. 이거는 과거야. 아니야.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우리는 이 과거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현재이고 어떤 부분이 과거일까요? 자연님,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현재이고 어떤 부분이 과거일까요? 현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지금 제가 과거에 살고 있는지 미래에 살고 있는지 현재에 있는 건지 그것도 분간도 못 했는데 네. 최근에는 발견했는 게 이제 네. 구분이 조금 가는 거예요. 아, 예. 내가 과거에 있구나, 지금. 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미래에 있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상상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서. 네. 망상증 환자처럼. 네. 그럼 난 도대체 언제, 하루 중에 도대체 내가 몇 분의 현재에 살고 있는 거야? 네. 제가 봤을 때 하루 중에 몇 분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몇 분 동안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이 별로 없을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때 머리가 한 번씩 요즘 그 전기 나간 것처럼 한 번씩 이 쇼크가 사람이 되게 큰 쇼크가 한 번 오고 나면 왜 그렇잖아요. 수술도 대수술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멍하니 멍때리고 있는데 아 그때는 몇 초, 몇 분이라도 내가 좀 현재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문제군요. 네. 네. 생각은 가본 것 같아요. 100%. 네. 네, 생각은 가본 것 같아요. 정돈이 어떠세요? 나의 삶 중에 어떤 부분이 현재고 어떤 부분이 과거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게 어떤 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선이 있고 멈춰요. 네. 네. 그 밑에 한 중간 지점에서 또 그 선을 중간 지점에서 다시 선을 또 쭉 그려요. 네. 또 그 거기 중간 지점에서 또 선을 또 그려요. 네. 그러니까 제 옛날에 그 부분은 계속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추가된 게 생긴 거죠. 네. 계속 선이 이렇게 교차해서 중간 지점 정도로 이어지고. 네. 현재는 이제 좀 조금 약간 일부분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네. 예전은 과거는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 있다. 네. 네. 근데 확실히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런 신체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네. 내면적인 부분은 과거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외면적인 네. 부분만 바뀌었어요? 네. 그 외면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네. 좀 더 고차원의 정신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네.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외면도 어디예요? 외면도 바뀐 것도 좋은 거죠. 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은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제로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적으로는 굉장히 조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과거에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느낌은 지금 아마 다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얼마만큼 현재에 있었지? 무의식대로 살아왔던 게 내 삶인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 대부분 과거의 삶 아닌가? 난 지금 과거의 삶에 살고 있는 건가?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현재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아, 과거에 있구나. 이거를 디디고 이거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현재로 오기 위해서 우린 현재를 찾기 위해서 과거를 발디디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디디고 이건 없어요. 이제 그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 오는 거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존재하지만 모든 게 존재하는 그쵸? 제로지만 무한대로 연결되는 이 제로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디디기 위해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연습을